일요일 이 시각 뉴스룸입니다. 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킨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반란 하루 만에 러시아 당국과 극적으로 합의하며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은 적잖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민들은 환호하며 악수를 청하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프리고진이 병력 철수를 발표하고 처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프리고진은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하던 병력을 철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Мы разворачиваем свои колонны и уходим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полевые лагеря согласно плану. 러시아 크렘린 궁 측은 프리고진과 병사들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며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란 하루 만에 러시아 당국과 바그너 그룹이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며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겁니다. 합의를 중재한 건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입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실은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루카셴코 대통령이 프리고진과 협상을 벌였고 양측이 유혈 사태를 막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적잖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게 입증됐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